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존슨 박사 인사드려요.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티제 사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우선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제목이 좋은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 이야기 속에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저희 학생분들, 그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이 좀 늦은 나이에 방통대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공부를 이제 좀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제가 이제 그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이 막 되게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방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이 막 수시로 막 들락날락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죠. 근데 한 번은 수업 중인데 누가 저쪽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잠깐 막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수업 중에 돌아다닌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수업에 뭐 집중만 하면 뭐 누워서 하든 뭐 엎드려서 하든 저는 형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들으셨고 하니까 이제 집중을 엄청 해도 사실은 능률이 오를까 말까 한데 주변이 막 되게 산만하니까 공부에 좀 지장이 있을까봐 저는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여하튼 그날도 엄마가 이제 산만해서 제가 이제 저희 그 학생분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휴 유학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딸이 잠시 들어와 있거든요. 그때 걔가 지금 샤워하는데 수건이 없다고 수건 달라고 이제 소리 지른 거 엄마 수건!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분이 지금 따님이 뭐 최소한 20살은 됐는데 샤워하다가 자기가 갖고 와도 되는 건데 이게 엄마 수건 이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제 엄마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하나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저하고 그분하고 수업이 이제 2시예요. 2시인데 그분이 늘 정말 겨우겨우 허겁지겁 이렇게 막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아유 뭐가 이렇게 바쁘세요 했더니 그 따님을 이제 지하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오느라고 겨우겨우 수업 시간에 맞춰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따님 뭐 이제 어디 다니시나 보죠. 근데 그분 댁에서 지하철이 도보 10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왜 도보 10분인데 차로 데려다 주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역이 아니라 환승을 하기 좋은 다른 역까지 근데 거기는 좀 멀어요. 뭐 많이 멀진 않지만 여하튼 거기까지 차로 이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왜요? 아니 집에서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환승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따님이 또 늦게 일어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도 또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늦게 그러면 뭐 한 10시? 뭐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제가 수업이 2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왕복 또 차로 갔다 오면요. 왕복 뭐 글쎄요 뭐 좀 막힌다 쳐도 20분, 30분 정도 거리인데 딸이 늦게 일어나서라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2시까지 오는데도 허겁지겁 한다라는 거는 따님이 정말 되게 늦게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10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12시, 1시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엄마 그 찬스가 없으면은 좀 미리미리 일어나서 할 텐데 엄마가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늦게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론 뭐 어린 친구고 집에 와 있으니까 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은 그 엄마는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다 뒤치다꺼리 하고 또 뭐 자기 것도 하고 뭐 여하튼 좀 바쁘잖아요. 엄마들은 좀 바쁘잖아요. 그분 이제 전업주부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 공부도 해야지. 근데 뭐 물론 아유 젊을 적 공부 안 하고 뭐 왜 이제 와서 뒤늦게 공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친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또 사람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워낙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강사라는 지위가 그 지위를 좀 이용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저보다 이제 연세가 한참 많으신데 아니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해주지 마세요. 제가 막 이랬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도대체 다 큰 따님이 왜 집 앞에 지하철역 놔두고 편하게 엄마가 멀리까지 데려다주고 엄마는 그렇게 급하게 와요. 엄마가는 노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따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거의 뭐한 1년 정도를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해이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자기도 이렇게 막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뭐 자식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여하튼 엄마도 바쁜데 거기다가 이제 엄마 수고한 하고 외치는 딸도 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로 다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수고하면 네가 갔다 와, 네가 가지가 막 이랬으면 뭐 아니면 그냥 쌩까면은 알아서 하겠지만 엄마가 또 그래 그렇게 갖다 주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서 계속 되는 거겠죠. 여하튼 저는 그런 모습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올바른 태도 같지는 좀 않더라고요. 감히 제가 건방지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도리 하해선 안 되는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가 뭐냐면, 시집간 자식들 반찬 해주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아들을 둔분 부모님들도 해주시는 경우 있지만, 왜냐면 우리 딸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대부분 좀 많은 경우 딸을 둔 어머님들이 많이 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뭐 황혼 육아니 해서 거의 뭐 자식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까지 낳아도 부모와 자식 사이가 거의 이렇게 독립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니 반찬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이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편인데, 저는 진짜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도 솔직히 손가락 이런 마디가 벌써 관절이 아프거든요. 퇴행성 이런 게좀 와가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솔직히 막, 60 먹고 막 그런 분들은 얼마나 여기가 아플까 싶어요. 근데 여하튼 평생 그렇게 힘들게 자식 뒷바라지 했잖아요, 나름. 근데 엄마가 늙어서까지 그렇게 해주는 반찬이 이렇게 목에 넘어가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 엄마는 나 젊었을 때 맨날 놀았어, 뭐 이런 분들이랑 제가 좀 이해를 가는데, 보통 젊으셨을 때 노셨는데 막 나이 들어서 갑자기 자식들한테 반찬해주고, 아 저는 이런 집은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자녀분이 또 싱글이다 이러면 또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는데, 자기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은 사실 얼마나 힘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4, 5, 6까지도 키웠지만 요즘은 자식 하나도 굉장히 힘든데, 또 엄마들이 일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들이 힘들다는 건 아는데, 여하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엄마도 또 결혼을 해서 애기도 있지만, 그래도 또그 딸도 자기 자식이니까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그럼 이제 아무 소리 말고 맛있게만 해주던가. 근데 이게 되게 마지못해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엄마들한테 그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흉을 그렇게 보면서, 어?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아픈 거는 지네들이 신경도 안 쓰면서, 나중에 나 아프다 그러면 돌봐주지도 않을 것들이 지 먹을 거는 그렇게 해. 뭐 이러면서 또 꼬박꼬박 해주는 그 제가 이그 심리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어머님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곧이곧대로 듣고, 어머님 생각에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자식들 해먹으라고 하세요, 아니면 요즘 사 먹어도 되잖아요, 요즘 반찬 가게도 많고요, 진짜 뭐 얼마나 뭐 배달도 좋고. 근데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서로 암묵적으로 이거 역시 이렇게 박수고 이렇게 서로 손뼉 짝짝짝짝 해서 서로 뭐 맞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하튼 저는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맨날 때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거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마다 뭐 어떻게 그래요? 이거예요, 이 반응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자식들이 먼저 그만하세요를 기다린다 치죠. 근데 자식들이 엄마가 힘든 거를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럴 자식들 같으면 애초에 저는 시작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들은요, 부모가 해주는 한 아마 끝까지 악착같이 받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불평을 말든가. 그러니까 해결이 없어. 계속 이게 막 악의 뭐 어떤 이게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불평만 늘어놓는데, 아니 내가 왜 이걸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분들 같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뭐 이러면 되는데, 아또 저는 이제 곧이곧대로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게안 되고, 아니, 왜 저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저런 뭐랄까, 언행일치가 안 되지? 그게 싫으면 그만두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 불평을 하지 말든가. 그 생각만 머릿속에 꽉차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저의 추측인데, 자식들이 의존 안 하고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정작 정말 그게 그들이 바라는 걸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의존하지 않았으면 하면은 자기들이 할수 있게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할수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 저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자기들이 가족들에게는 계속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각인시키고 싶은 거죠. 뭐 가족에게도 각인시키고 나 스스로도 나는 이 집안에서 필요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그런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 내가 없으면 네가 뭘할수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우스운 거는요. 자기 자녀들을 흉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른구실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그런 속셈인가?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의식 중에 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의심을 하는 순간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내 자식을 되게 나쁜 인간을 만들면서 나는 되게 좋은 엄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니까 제가 틀리길 좀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커요. 근데 여하튼 저같이 좀 인티제들이 고지식하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고지식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하고 행동이 좀 일치해야 된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되게 혼란이 오고, 뭐랄까, 내가 지금 뭐 몰래카메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인티제가 남의 말을 무턱대고 믿는다, 이거 아닌 거는 뭐 우리 인티제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인티제들은요, 사실 귀가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편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 사는 얘기잖아요. 사는 얘기들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듣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아주머니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의도,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식들을 나쁜 인간 만들고 자기는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막 하여튼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요. 저는 인티제들은요, 왜 이런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계속해서 논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서 우리들은 해결책을 이렇게 찾는 게 우리의 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했더니 됐어요. 뭐안 되면 그럼 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막 욕하고 나서 INTJ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유,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내가 뭐지? 내가 왜이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그 하여튼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INTJ들은요, 일단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분들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흔하지는 않고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이 조금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오늘 그 사람이 그랬어. 뭐 내일 그럼 또 걔가 또 그랬어. 그랬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이제 남자분들도 그런 걸좀 싫어하시지만 인티제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너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은데 왜 하지를 않느냐? 우리는 꼭 이렇게 해결지향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또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공감을 못해줘?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인티제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됐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감을 못하는 인간처럼 돼버리는 것이고,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네가 더 이상 그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분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지가 없는 어떤 해결의 의지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고 똑같은 불평만 늘어놓고 제자리로 있고 발전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인티제들은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죠. 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좀 더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인티제 마음 사용법 혹은 인티제와 좀 더 친해지는 법, 인티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 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